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라스베리파이라고 해서 굉장히 싼 PC 보드 개발된 게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로봇인데 스팟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공원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나오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나오고 했었던 이거를 이제 스팟 마이크로라고 해서 오픈소스 이용해서 이 보드하고 3D 프린팅하고 뭐 C++ 같은 ROS 깔고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은 잘될수 있도록 하는 걸좀 만든 이게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겼고 뭐 강아지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서도 회자가 많이 되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뭐 아카데미에도 팔고 좋습니다. 뭐 굉장히 괜찮은 로봇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판매를 하거든요. 가격이 익스플로러 보십시오. 74,500불. 그러니까 뭐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짜리를 쉽게 살수 있지가 않죠. 이 사이즈가 좀 크긴 합니다만. 그래서 스팟 마이크로를 만든 건데 제가 이거 좋은 점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드웨어도 공개되어 있고 3D 프린터를 이제 스팟 마이크로 여기 사이트 띵기버스에 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쓸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존에서 제가 그 부품을 다 넣어봤거든요. 얼마나 나오나 쭉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350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대부분 어떤 거 가격이냐면은 이 서버 모터가 12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거. 요게 제일 비싸요. 요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싼 거라서 금방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원짜리를 5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 영상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보시죠. 이렇게 이제 파이썬 컨트롤 소프트웨어 이용해 가지고 ROS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그걸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좌우로 스테이너셔널의 앵글 조정하는 것부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움직임도 자연스럽고요. 이제 걷는 것도 해볼 거예요. 이 걷는 게 진짜 그 스팟이 보여줬던 거랑 진짜 비슷해요. 소리도 그렇고. 사이즈는 되게 작지만,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볼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스팟 마이크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키트를 갖다 같이 팔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나하나 사야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로봇하고 AI 뭐그 다음에 이런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관심 가지고 해보시는 분도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